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 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부르주아의 제네레이션 모델들이 오늘 들어왔어요. 신성. 네, 제네레이션 시리즈에 대해서는 한번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부르주아 기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설명을 오늘 조금 더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뒤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 부르주아가 사람 이름이에요. 부르주아들만 쓰라고 부르주아라고 지은 게 아니라고요. 리얼 사람. 사람 이름, 리얼. 이 기타의 창업자분이 다나 부르주아. 다나 부르주아. 네, 다나 부르주아라는 분이고 그분의 이름 자체 끝이 부르주아라서 부르주아고 사실은 마틴 같은 경우도 CF 그쵸, 마틴이 그쵸. 그분 창업주분의 성함이고 그쵸. 콜링스도 그 빌 콜링스 맞아요, 그 맞아요. 지금은 이제 뭐 고인이 되셨는데 콜링스 그 네, 회장님이 그분의 이름을 따서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름이 그렇고 만드는 곳이 어디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메이드 인 USA. 네, 메이드 인 USA고 예, 핸드메이드 기타고 지금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핸드 보이싱. 예, 탭 튜닝 이게 이제 상판에다가 이제 브레싱을 딱 붙여놓은 상태에서 똑똑똑똑 두들겨보고 아유 너무 스티프한데? 스티프 단단 너무 좀 단단한데? 확 깎고 톡톡톡 두들겨보고 확 깎고 그래서 이제 플렉서빌러티에 대한 부분,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랑 소리가 본인이 원하는 그 톤에 대한 그 울림과 톤에 대한 그 감각이 있으셔서 그거대로 이제 다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전체적인 보이싱을 핸드 보이싱을 하는 기타 차를 네. 굉장히 줄인 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목재 선별 그러니까 목재 사용 그러니까 목재를 좋은 목재들만 선별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 기타만 해도 상판 진짜 예술이에요. 네 상판 진짜 예술이에요. 네. 네 그렇고 해서 일단은 목재는 지금 축구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쭉쭉 뻗는 굉장히 결이 촘촘한 결 너무 예쁘다. 네, 네. 안으로 쭉쭉 뻗는 결이 촘촘한 기타 이제 목재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부르주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사운드에 대한 평이 굉장히 이제 그랜드 피아노 같은 소리가 난다 라고 하고 굉장히 팽팽하고 되게 타이트하고 좀 울림이 좀 땡땡 하면서 빵 터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틴이 좀 부드럽게 퍼지는 사운드라면 콜링스도 좀 단단하고 알맹이진 소리가 있는데 콜링스가 좀 더 밝은 느낌이라면 얘네는 부르주아는 좀 더 어두운 느낌 다크함으로 좀 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특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르주아 기타는 브레싱을 아디론닥스 플스를 씁니다. 올마호가니 모델도 그렇고 전 모델이 전부 아디론닥스 플스야. 올마호여도 무조건. 네. 근데 그거는 확실히 이제 부르주아가 추구하는 사운드의 방향성을 또 이제 엿볼 수 있는 건데 이제 펀치감이 이렇게 빡 치면 이렇게 빡 나오는 그런 좀 단단하고 알맹이진 느낌이 좀 터지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는 확실히 아디론닥스 플러스 브레싱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기타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로즈우드 모델입니다. 이제 바인딩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브로이드 바인딩. 네. 약간 누런 빛깔로 해서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좀 잘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지금 상판은 타나목 시트카 스프루스. 네, 그렇고 상판 결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나무를 선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상판이 토리파이드 시트카가 되어 있다는 건 상판은 거의 사운드가 뭐 70-80년 이제 이상 드라이 자연건조 시킨 것처럼 자연건조를 70-80년이 된 어쿠스틱을 한번 쳐보셨어요? 아니요, 일렉 기타는 쳐봤는데 아하, 오 네. 일렉 네, 일렉은 쳐봤는데 어쿠스틱은 못 네, 아마 일렉도 제가 어쿠스틱 쳐본 거랑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되게 기타가 일단 되게 가벼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나무가 바짝 말라가지고 드라이한 소리가 나고요. 해상도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기타가 원래 축구판도 그렇고 되게 가벼운데 소리는 깊어. 그리고 서스테인도 굉장히 멀리 나가고. 그러니까 기타로서 어쿠스틱 기타로서 가져야 될 거의 모든 장점들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자연건조대 뭐 마틴이나 뭐 이런 이제 프리어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빈티지 기타들인데 이제 그런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상판을 인위적으로 열가공을 한 거예요. 네. 네. 오늘 그래서 약간 설명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건 또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고 좋습니다.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 듣고 왔는데 네. 지금 이제 OMJM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OMJM이 좋으세요? 이 모델이 좋으세요? 결정하십시오. 갑자기 오랫동안 사용했던 악기가 좋냐 아니면은 이제 좀 새로운 그렇죠. 악기가 좋냐 사운드적인 부분이라면 네네 이라면 그냥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사운드적인 부분은 요쪽 오호 네, 브루즈아 쪽이 브루즈아 쪽. 네, 조금 더 맞아요. 아 준우쌤한테 네, 어떤 부분이 좀 더 맞으신 것 같아요? 일단 마틴을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좀 이렇게 다크한 네, 네, 맞아요. 사운드 컬러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저음역대가 좀 이렇게 깔리면서 아, 이렇게 갈빗대하고 네, 맞아요. 다다다닥 울려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쵸. 게 되게 좋아 그런 게 되게 좋아서 네. 좋아하는데 네. 얘는 일단 여기가 그냥 거의 막 와, 막 오프로드 달리는 아, 다른 차처럼 막 달달달달거려. 너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막 오 뭐지 이러고 딱 쳤는데 그 적당한 배음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오버톤이 과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렇구나. 적당한 배음이 이게 막 그걸 간섭하지 않아요. 아. 저음이나 그런 음역대를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배음이 이렇게 동무하고 이렇게 아. 다니는 그런 오. 느낌. 그리고 저음도 잘 살아 있고 하이도 선명하게 들리고 미들도 이렇게 딱 쫙 밀어주고 너무 좋아요. 그럼 일단 소리적으로는 준우쌤 주관적으로는 OMJM보다는 일단 이쪽이 좀 더 맞으시고 네. 마틴 하면 또 그래도 전천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들으면 되게 담백하고 어떨 때 들으면 되게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남성 같고 해서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좀 한 번씩 되게 좀 답답하다. 아, 좀 심심하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약간 컨디션이 맞아요. 안 좋은가 기타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얘는 그냥 좋아요. 아하. 네. 그냥 딱 긁으면 이거다 어허.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허. 달달거리는 어허. 너무 좋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뭐 저도 마틴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틴보다 좀 더 단단하고 좀 터져주는 기타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콜링스나 뭐 산타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콜링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특히 이제 콜링스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이라면 콜링스의 부분에서 약간 더 어둡고 다크하고 특히 얘는 상판이 타나목이다 보니까 약간 크리스피한 부분들이 있어서 바삭하고. 저는 이 기타 솔직히 제 거의 뭐 인생 기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한번 쳐보시고 네, 뭐 이 가격대 기타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후회 없는. 네, 진짜 정말 최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너레이션 시리즈 이제 살펴봤는데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